2. 바벨론 포로의 역사.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136년 후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두 나라의 멸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 아수르는 쇠퇴해가고 있었고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하여 애굽은 아수르를 도우려 했고 요시야 왕은 아수르의 회복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도우려고 북진하는 애굽 왕 바로느고를 막으려고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후 애굽과 바벨론이 맞서는데 이것이 갈그미스 전투이며 이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당시 근동 지방을 장악하였고 애굽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공격하여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것이 제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제2차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제3차로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의 과정은 성전 파괴의 과정과 다름없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제1차 포로 때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서 7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제2차 포로 때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금 기명을 다 훼파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에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 기명을 다 훼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제3차 포로 때 성전이 불태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면 성벽이 헐렸으며 성전의 두 노기둥과 받침들과 바다를 깨뜨려 그 노슬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가마들, 부삽들, 불집게들,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노그릇까지 옮겨갔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를 잡아다가 림나에 있던 바벨론 왕 앞에서 쳐 죽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가장 아끼는 성전을 파괴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제1차 포로 주전 605년 1. 포로 시기. 남유다가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는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제3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몰아내고 남유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6장 2절에는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숙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
가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난 해를 여호야김 3년이 아니라 4년이라고 기록하여 다니엘 1장 1절 말씀과 1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도 여호야김 4년을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원년은 주기년인 주전 605년을 가리킵니다. 여기 원년의 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리쇼니로 그 어원은 머리, 지도자라는 뜻의 로시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원년은 그가 왕이 된 주전 605년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구절 역시 다니엘 1장 1절과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뒷받침은 열왕기하 23장 34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 구절에서 열왕기 기자는 여호야김이 그의 동생 여호아스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순으로 왕이 되었지만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 다음에 바로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되어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악을 일삼았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왕기 기자의 관점에 따라 여호아스가 왕이 된 주전 609년부터 여호야김의 즉위년을 두고 계산하면 남유다가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전 605년은 여호야김 제4년이 되는 것이며 예레미야서에서도 왕의 통치 연대 표기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2. 포로 대상과 당시 상황.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 아프리카 대륙과 근동 아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남유다 왕국마저 정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루어진 제1차 바벨론 포로 때에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이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처음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다시 애굽과 동맹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였고 주전 602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아람, 모압, 암몬 자손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할 땅, 자기 신의 보고에 두었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서 7절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 왕은 주전 602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전 597년까지 총 11년간
통치한 후 죽고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3. 포로 당시 선지자들의 메시지. 1.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남유다가 제1차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를 전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의 비참한 종말을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는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짓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시 가장 값비싼 목재인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구하기도 어려운 애굽산 붉은 물감으로 도색을 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이 행한 이러한 악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탐람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했다고 책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토록 불경건한 여호야김의 비참한 최후에 대하여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에 예언하기를 동족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겨 슬퍼하거나 통곡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끌려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예언대로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통치 마지막에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여 그 시신이 예루살렘 성 밖에 버려져 방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호야김의 죽음과 관련하여 바벨론 왕은 자기 맹약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장 원기왕성하고 훌륭한 주민들과 같이 여호야김 왕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을 성벽 앞에 묻지 말고 버리라고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 다니엘 선지자의 메시지. 다니엘 선지자는 주전 605년 제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 원년인 주전 538년을 지나 고레스 3년에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바벨론 제1차 포로 시기와 관련이 있는 예언은 다니엘 1장에서 2장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 제2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왕은 꿈을 꾸고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기억나지 않은 그 꿈을 인하여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찾아내어 고하게 하려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였고 왕은 그들에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고 왕은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동무들까지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명대로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는 찰나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라고 물었습니다. 이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조급한 왕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밤에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두 고하였습니다. 그 꿈은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세계 역사의 진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고 빛이 아주 찬란하고 그 모양이 무시무시한 한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림에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 후에 일어날 다른 나라 바사를 가리키며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후의 세계를 정복할 나라 헬라를 가리킵니다. 종아리가 철인 넷째 나라는 헬라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 큰 신상의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것은 이 나라가 나누일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로마 후에 세계가 여러 나라로 분열하되 강대국과 약소국으로 나누어질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주후 395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고 실세인 서로마도 주후 476년 게르만족의 용병 오도와 게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서로마는 멸망 후에 신상의 발가락처럼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는데 이들이 오늘날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뜨인 돌이 큰 신상을 부셔버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 시온의 한돌, 신령한 반석, 모퉁이, 머릿돌이십니다.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보이신 큰 신상 같은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꿈은 장래에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참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명쾌하고 정확하게 해석함으로써 바벨론의 온 돌을 다스리게 되었고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구속사적 의미는 첫째, 이방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을 높여주신 것이고, 둘째, 남유다를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바벨론도 언젠가는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언약의 땅으로 귀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며,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